공이 고배법칙. 가루의 고배법칙.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가지다. 자, 여기서 핵심되는 건그 각각에 대하여, 그러니까 M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거지.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동시에. 그래서, 사건 AB가 잇따라 일어난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 그 가로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총합. 자연수 N이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 곱하기 CR제곱. A, B, C는 서로 다른 소수로 소인수분해 될 때,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우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있지?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 지수가 P고, 지수가 Q고, 지수가 R이지.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면은 이게 이제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약수의 개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N의 양의 약수의 총합. 총합. 그러니까 약수의 총합. 약수를 다 더한다고, 약수. 그 약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약수를 다 더한 값은 약수를 9에서 더하는 건데, 지금, 이 소인수분해 했잖아, 소인수분해. AP제곱, BQ제곱, CR제곱. 그러면은, 약수는, 일단, 얘를 가지고, 1부터 시작해서, A1제곱 더하기 A2제곱 더하기 점점점 AP제곱? 요거는, BQ제곱은, 1부터 시작해서, B1제곱, B2제곱, B3제곱, B4제곱, 점점점 BQ제곱? CR제곱부터 1부터 시작해서, C1제곱, C2제곱, 점점점, CR제곱 해가지고 요거를 곱한 것끼리 다 약수가 돼. N의 약수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가로가 3개인데 요거 다 인수야, 인수. 그래서 여기서 A를 택하고 B제곱 택하고 1을 택했다. 그 요렇게 곱한 거. 이게 약수야, 약수. 뭐 A의 제곱을 택하고 B를 택하고 C의 R제곱 택했다 이렇게 택해서 곱해도 약수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택하고 이 중에서 하나 택하고 이 중에서 하나 택하면 택해서 곱하면 그게 다 약수가 된다고. 그럼 총합은 이거 다 전개를 한 다음에 저 합하면 그 총합이 나오겠지. 총합. 요거 이제 문제 다시 풀어볼 거야. 이거 중요 문제. 그다음에 도형의 색칠하는 방법의 수. 나누어진 영역에 세력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색칠하는 순서를 정하고 각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한다. 근데 이 순서를 정하는 팁이 있어. 뭐냐?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한 영역부터 칠하면 좀 편해. 좀 편하다. 그러니까 많은 영역과 그 겹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잇따라 색칠하기 때문에 고배법칙이다. 동시에 칠하니까. 여기도 칠하고 저기도 칠하고 반드시 칠해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다. 문제 보자. 다음 각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14번. 그림과 같은 등산로 입구에서 쉼터를 거쳐 약수터로 가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등산로에서 쉼터 거쳐서 약수터 간다. 그러면은 등산로에서 쉼터로 가는 거몇 가지? 두 가지지? 쉼터에서 약수터 가는 거세 가지지? 두개 곱해. 여섯 가지. 답이 6이야, 6. 6이다. 이거 2 곱하기 3. 곱의 법칙이지, 곱의 법칙. 다음 15번. 티셔츠 두 벌과 바지 네 벌을 짝지어 입는 방법의 수. 자, 짝지어서 입어야 되니까 티셔츠도 입고 바지도 입어야 돼. 그러면 티셔츠, 그러면 곱의 법칙이지? 2 곱하기 4. 답 얼마냐? 8이다, 8. 8. 8가지가 나온다, 8가지. 16번.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이 동아리에서 남녀 1명씩 대표를 뽑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남학생 대표를 1명 뽑아야 되고, 여학생 대표를 1명 뽑아야겠지, 여학생 대표. 그럼 남학생 대표 뽑는 건 4가지, 4명 중에 1명 뽑으니까, 여학생 대표 뽑으면 6가지. 그 다음에, 남학생도 뽑고, 여학생도 뽑고, 곱의 법칙은 곱의 법칙. 답 얼마? 12. 그래서, 12가지다. 아, 24는 24. 아, 이거 곱하기를 못했네, 곱하기. 24지? 24. 다 24. 다음, 17번. 초등학교 교사 3명, 중학교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 5명이 모이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한 명씩 대표를 뽑는, 그러면은 초등학교 대표 뽑는 경우에서 세 가지네. 중학교는 두 가지. 고등학교 대표 뽑는 건 다섯 가지. 그치?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지? 3 곱하기 2 곱하기 5. 그거 얼마야? 30까지야, 30까지. 답 30. 30. 18번. 30 이상의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자,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다. 근데 이상이야. 그30 이상이니까 12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 4, 5, 6, 7, 8, 9. 그러네. 12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7가지.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짝수라고, 짝수. 짝수니까 1의 자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2 자리가 3이다.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아, 1이 아니지. 짝수지. 그러니까 0. 0도 되지. 30 이상이니까. 0. 2, 아, 옆으로 써야겠다. 너무 기네. 0. 2. 4, 6, 8, 5개네. 그러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5가지, 5가지. 5가지. 이거 곱의 법칙이겠지? 그러니까 7 곱하기 5다. 답 얼마? 35가지다, 35가지. 다음 19번. 20 이상 70 미만인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 일단, 두 자리 자연수를 했으니까,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이제 우리가 숫자를 넣어야겠지? 그러면 20 이상 70 미만.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 3, 4, 5, 6, 7은 들어갈 수가 없네?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갔은 거. 그러면 이제 5의 배수니까 5의 배수.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하고 5만 되네. 5의 배수니까.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섯 가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두 가지. 곱의 법칙이지. 그렇지. 그 전부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10가지다. 좀 쉬었다 하자.